이거를 제대로 안 맞춰놓으면 쓰는 내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전문가가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쓰셔도 되겠네요 라고 해야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오리 TV 시청자 여러분, 바이오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왜 저희 센터에서 바이오가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구강장치에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꼽는다면 효과가 좋아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3박자가 맞아야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본을 잘 떠야 된다. 복제된 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턱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턱의 위치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고 턱에 대한 불편감, 치아에 대한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사용상에 있어서 효과와 문제를 동시에 결정하는 게 턱의 위치입니다. 또한 이 디자인으로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에게 적합한 디자인으로 완전히 수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만드는 사람과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잘 될 때 가능한 일이죠. 장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제된 모형에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도 잘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위아래를 껴봅니다. 불편한 점, 아픈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바로 즉석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밸런스입니다. 저희는 밸런스를 전후 좌우 상하 밸런스를 체크합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었기 때문에 전후 밸런스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좌우가 밸런스가 잘 맞춰서 나왔는지 또는 틀어지게 나왔는지 그거 체크해야 되고요. 위아래도 살짝 변화가 생기겠죠. 그때 얼마나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거를 체크합니다. 입을 아 벌린 상태에서 이게 쭉 이거를 이렇게 하고 꽉 무세요 하고 딱 물었습니다. 1분 동안 있으면 딱딱하게 굳겠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안쪽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것과 요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해보는 이유가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균형이 맞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이드하고 조절기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만약에 밸런스가 틀어졌다면 조절해서 맞춰야 됩니다. 턱이 틀어진 채로 밤새 자면 안 되겠죠. 이 조절기를 조절해서 양쪽에 균형이 맞도록 세팅하는 날 하게 되고요. 다양한 오류를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가 껴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직접 얼굴 보고 처음 제작 과정에서부터 세팅 과정, 마무리 과정, AS 과정까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춤 제작이다. 그래야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효과와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편안함을 구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악기 써보고 수술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나중에 오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하게 본인의 딱 맞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슬립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리 TV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